안녕하세요. 필리핀 아빠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날이죠. 12월 24일. 예, 저는 지금 시장에, 필리핀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되게 되면은, 많이 해먹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부코 샐러드라고, 부코는 이제 코코넛이죠. 코코넛 안에 그, 내피 하얀 거를 벗겨내가지고, 그걸로 샐러드를 해먹는데, 그 부코를 지금 시장에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날에는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많이 해 먹지만은 이 부코 샐러드는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저희도 해 먹고 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마스크 없이 한번 지내보고 싶었었는데 더 금년에는 또 안 되네요. 예.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마스크 없이 지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역시 시장에 나오니까 부코 장사가 많이 크게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뭐 필리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항상 부코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완 부코. 예. 엄청나게 부코를 많이 팔았네요. 예. 네, 이제 코코넛 딸려는 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볼 때마다 위험한데 그래도 아주 잘 자르죠. 예. 그래서 요 안에 이제 하얀 내피를 잘라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국수처럼 만들어가지고 요걸로 이제 샐러드를 만들거든요. 예. 네, 이렇게 부코 샐러드를 이렇게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제만 하더라도 35페소였는데 오늘은 올라가지고 40페소를 받네요. 이것도 대목이라고 또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 그러는지 주문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은 일이죠? 예. 전화가 계속 오고 또 음식 만들어가지고 배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이게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저희 집에서 좀 먼 거리지만은 페이스북에 소식을 보니까 마카티 쪽에 화재가 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이거 화재가 나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아이고, 인명피해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오늘 운동하러 나왔습니다. 와, 상쾌하고 좋네요 아주. 예. 필리핀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닭고기 사랑은 아주 대단하죠.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달리왁이라고 체인점과는 훈제로 딱 요리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고 있네요. 길거리 건널목 건널 때 차량들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하거든요. 보행자들한테. 근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까 웬일로 두 차가 다 아주 솔선수범해서 양보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흔히들 필리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1년을 산다고 그러죠. 뭐 여기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뭐 파티라는 것 같은데 아주 또 동네 주민들이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마련해 놓고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 아주 정겨운 모습을 보고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부코 샐러드입니다. 이게 뭐 특별히 만드는 뭐 방식인 건 아니고요. 프루트 칵테일 통조림에다가 아까 사온 부코 그 국수 같이 만든 거 그거 넣고 그리고 코코넛 밀크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그냥 먹을만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저희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날 할 일 없어가지고 왈라 보너스. 저희들은 크리스마스 날 오늘 갈 데가 없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그 강변에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가려다가 거기 워낙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입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주변에 있는 쇼핑몰에 산책을 나왔습니다. 참 휴일날 되면 갈 데가 없네요. 와, 이 쇼핑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인근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가봤자 또 차 밀리고 들어가기도 힘드니까 쇼핑몰로 다 몰린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좀 개기다가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가 좋아하는 핫도그인데. 이완? 어? 이치완? 아, 치즈 모짜렐라? Not available? 아. 지금 먹으면 저녁 못 먹을 테니까 그냥 안 먹는 게 낫죠. 이 쇼핑몰이 유피타운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느끼지만 와서 보면은 사람들이 조금 때깔들이 좀 다릅니다. 신발들도 좋은 거 신고 다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들 평가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은 사람들 신발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을 좀 알 수 있었거든요. 특히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다들 좋은 신발 신고 다니고, 그리고 약간 좀 외모가 좀 남다릅니다. 좀 부잣집 냄새가 좀 나네요. 그리고 필리핀의 재미난 풍습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예전에 보게 되면 설날에 새 옷을 많이 입죠. 어린 애들 보게 되면 시장에서 엄마가 새 옷 사가지고 와가지고 새 옷을 많이 입곤 했었는데, 필리핀에서는 서민들은 크리스마스 때 보통 새 옷을 많이 입습니다. 부모님들이 특히 애들한테 새 옷 사줘가지고 크리스마스 날 새 옷을 많이 입힌다고 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명절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쇼핑몰에 이렇게 강아지 끌고 다니는 것도 또 부의 상징이죠. 예. 오늘 쇼핑몰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여기도 개, 저기도 개, 저희도 개 끌고 나올 걸. 저희는 지금 이스트 우드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 왜 왔냐면은 아까 있던 쇼핑몰에 돈가스를 저녁으로 먹으려 했는데 거긴 돈가스 식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 보니까 이 이스트 우드에 저희가 좋아하는 돈가스 식당이 있어 가지고 돈가스를 먹으러 이쪽에 왔습니다. 여기도 간만에 와 보네요. 네, 여기 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네요. 장식들도 예쁘게 해 놓고 거리에 사람들도 많고. 네. 오늘 간만에 또 이스트도 와 가지고 또 구경 좀 하다 가야겠습니다. 네, 여기 쇼핑몰에 오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멋진 연주를 하고 계시네요. 네, 식당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가스소라라는 곳인데 돈가스도 맛있고 여기 특히 또 샐러드를 무제한으로 주죠. 예, 그래가지고 밥도 무제한입니다. 여기 써있죠. All set comes with unlimited salad, soup and... 좀 이따 먹겠습니다. 참 명절은 명절이네요. 아유,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지금 식구들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니까 더 생각이 나네. 예전에 조아TV인가요? 조아TV에 제사양이 오징어 게임 그 복장을 하고 와가지고서 여기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줬던 그런 영상이 기억이 나는데, 아, 오늘은 안 나왔나 모르겠네요. 참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노래 잘하죠? 네. 잠시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돈가스 식당에 마지하고 로지하고 같이 저녁 먹으러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거 찍는 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식사 맛있게 하고 아주 멋진 길거리 가수 덕분에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밤입니다. 지금
마지는 음악 감상 3명에 빠졌습니다. 마지는 음악 흠뻑 빠져가지고 지금 어쩔 줄 모르네요.